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중증병상 22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충북도가 민선 8기 투자 유치 목표액을 60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 TV 충북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중증병상 22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도는 단계별로 42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확진자 발생 규모와 병상 가동률을 검토해 이번 1단계 조치로 22개 병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병상은 감염병 거점 전담병원인 충북대학교 병원 병상으로 중증 6개 병상, 준중증 16개 병상이 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충북도가 민선 8기 투자 유치 목표액을 60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도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수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2026년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민선 8기 투자 유치 목표액을 60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대기업과 반도체, 바이오웰스, 2차 전지, 수소에너지 등 관련 우수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특히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부족과 대규모 개발 사업의 주민 반대, 시도 간 투자 유치 경쟁 심화 등 투자 유치 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런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 등 첨단 우수기업 투자 유치 보조금을 1,530억에서 3,31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용지는 연간 330만 제곱미터를 공급하고 외국인 투자와 수출기업 유치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33만 제곱미터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 투자지구 두 곳과 외국인 투자 지역 두 곳을 지정하고 벤처 임대단지 신규 조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행정 조직도 강화합니다. 민관 협업 네트워크인 기업 유치 담당제를 강화하고 경제통상국장을 중심으로 한 기업 투자 현장 애로 해결 TF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투자 유치 60조 원 달성을 위해 국비 7,101억 원과 도비 3,085억 원, 시군비 2,114억 원 등 총 1조 2,300억 원을 탄력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I TV 신국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낙후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 사업에는 옥천군 안남만남 주거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괴산군 간물면 세대 공감 이음 프로젝트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당 군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가 예비 창업가와 청년 창업가, 로컬 크리에이터 등 200여 명을 초청해 창업 특강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특강에서는 신은주 헤일로에이트 대표이사가 미래 마케터의 요건을 주제로 현재 기업을 운영하며 느낀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소통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자신의 사업 분야를 소개하고 창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이야기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아시아태평양 한국수입상연합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충북의 우수 농식품 수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9개국 10개 유통업체로 구성된 한국수입상연합회는 지난 2014년 충북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MOU 체결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김 지사는 정례회의에서 충북도에 질 좋은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며 좋은 농산물을 수출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와 증평군이 블록체인 기반 바이오 원재료 이력관리 플랫폼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바이오 원재료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QR코드 스캔 방식을 통해 원재료 원산지와 검사 결과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는 인삼과 홍삼 원재료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 없는 투명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2년 규제개혁 우수 사례 최종 심사에서 사례 9건의 순위가 확정됐습니다. 규제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는 규제개혁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되어 왔습니다. 우수 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은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받으며 최우수 우수 사례 5건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할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식사 및 프로그램 운영 제한을 권고하며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준수하에 가능했던 식사는 음료를 제외하고 제한됩니다. 또한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은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고사항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적용됩니다. 2022년 충북 청년 프렌즈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발대식에는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광장과 청년 이슈 및 정책을 홍보하는 서포터즈 기자단 등 청년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푸른 소리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청년 공감 특강과 도지사와의 소통 공감 토크쇼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앞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수출 역량을 키우고 싶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 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등을 통해 충북이 화장품 및 K뷰티 산업을 선도하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다중이용시설의 급수시설 등에 대해 레지오넬라증 원인균 검사를 강화합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대형 건물의 급수시설 등 물에 존재하던 레지오넬라균이 호흡기로 흡입돼 발생하는 제3급 감염병입니다. 종합병원을 전수검사하고 고위험시설인 면역저하자 재원시설과 노후시설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레지오넬라 균이 검출될 경우 해당 건물 관리자와 공중위생 담당 부서에 통보해 청소 및 소독 조치 후 재검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 포도달의 연구소는 잦은 강우와 폭염이 동반됨에 따라 포도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확 전 고온 대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샤인머스켓 시설하우스의 경우 배수관리와 성숙기 적정 온도 유지가 중요하며 야간에 22도를 넘지 않고 환기를 잘 시켜야 합니다. 또한 일소 증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차광망을 설치해 직사광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립충주기상과학관에서는 기상현상의 과학적 원리를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충북을 대표하는 과학문화 공간인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을 소개합니다. 태풍, 장마, 폭염 등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야외 활동이 부담스럽다면 날씨 걱정을 싹 잊게 해줄 실내 활동이 정답일 텐데요.
이왕이면 신나게 놀면서 지식도 쌓을 수 있는 국립충주기상과학과는 어떨까요? 국립충주기상과학과는 충주시 연수동에 2000년 7월부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기상과학과는 기상현상 중심의 과학관으로 바람이나 비, 눈 이런 기상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 국립충주기상과학관에서는 말 그대로 기상현상의 과학적 원리를 다양한 체험을 통해 놀이처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청각 자료를 통해 구름의 형성 원리를 비롯해 높이와 모양에 따라 나뉠 수 있는 구름의 종류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일 기상캐스터가 돼 날씨를 전하는 체험 공간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지루할 틈 없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가득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흥미로운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상현상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기상에 대해서 즐겁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기상 원리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기상에 관련된 또한 기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가족들이나 학생분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에는 충북을 대표하는 과학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발돋움한 국립충주기상과학관에서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CBI TV 충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